이게 전 제 이건가요? 수박만한 냄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. 제목은 니키 미나즈의 아나콘다. 니키 미나즈는 아시죠? 네, 알죠. 그 유명하신 분들 또. 아, 그쵸. 니키 미나즈의 아나콘다입니다. 보신 적 있어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이게 처음. 보셔야 됩니다. 봐야 되나? 되게 좀 깜짝 좀 네. 좀 많은 은유가 담겨 있어요. 아니 문화예요. 이게 파티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. 아 이거 좀더 무서워. 잠깐만 이거 19세 안 걸리네. 아 이거 전체 연관인데. 이게 전체? 아 전체 연관이에요? 그런가요? 예 전체. 와 이게 초등학생들도 보고 따라 추는데. 저는 저기 수영복인가요? 저 그런 거 편하다고. 이 뮤비는 그 엉덩이가 너무 보기가 약간 좀 민망하죠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그런 바지가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아, 멋진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어떻게 너 네. 아니 두통이 막 올려버리는데. 아니 내가 궁금한 거니? 아 근데 너무 야해요. 너무 야해. 봐야 합니다. 1위에요. 이게 뭔가요? 약간 한국의 뮤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한국의 뮤비였으면 어떻게 무조건 19세거든요.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하자는 거고. 이게 19세가 걸려서 당연히 벌써 과연 끝날까 저는 싶긴 한데 방송 아마 삭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판정을 받을 것 같긴 해요. 이거 미쳤어. 근데 저도 그래도 빨리 한국에 이런 문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건 맞아요. 왜냐면 좀 많이 열린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. 표현의 자유 이런 좋은 가치들. 근데 진짜 와우네요, 진짜. 쇼킹하죠.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혹시 보셨나요? 처음에 제가 딱 누르셨을 때. 저는 뒤로 갑자기 자빠질 뻔했고.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. 왜냐면은. 아, 그니까. 수박만한 엉덩이 갑자기 나와가지고. 저는 민망해. 진짜 너무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. 이건 약간 좀 세 발의 피랄까? 라는 것도 있어요. 요즘에는 좀 더 대단한 것들이 있어서. 아 그런가요? 그리고 그 더 대단한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실 겁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K-POP 아이돌을
더 대단한 것들에 대한 리액션 바로 댓글 남겨주십시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굿바이. 굿바이.